쭈꾸루 게임 하나 있었어요. 그것도 이제 감독이 있는 쭈꾸루 게임인데 공포라고 해놓는 쭈꾸루 게임이야. 그것도 뭐 깜놀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저도 좀 놀랐었던 게임 중에 하나였죠. 예, 바로 동결세계. 사실 말이죠, 이 동결세계가요, 예, 저로서도 이게 가슴에 남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을 거라고 할까요? 예, 그런 쭈꾸루 게임인데, 게다가 또 이 동결세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, 예, 좀 연기력을 약간이나 발휘했었던, 예, 조그맣게, 요만하게 발휘했었던 그때 그 작품이었는데, 그때 동결세계가요, 그, 일전에 그 대도서관님께서 그걸 공포 게임으로 보셨더라고. 아이고, 그 이거 있어서 제가 대도서관님께 좀 얘기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. 대도서관님 죄송합니다. 예, 이 게임은요 저도 한번 공포인가 아닌가 증명해 보려고 했었어요. 근데 깜놀이 있었지만요 사실상은요 공포 절대 아닙니다. 땡, 아시겠죠? 예, 고쳐주세요. 네. 약간 디스였습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이 동결세계, 아, 그때 저한테는 정말 감동이 있는 쭈꾸루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,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은 쭈꾸루 게임 같은 대부분 다 공포였잖아요. 예,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걸 증명해준 것이 투더문이었고요. 예, 뭐 또 금지된 사랑 이런 것도 있었고, 예, 프림의 금지된 사랑이죠. 예, 예.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부터 거의 없었어요. 그러다가 이후에 예, 그 쭈꾸루 게임에서 동결세계 나왔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진짜 잘 만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, 이런 게임은 예, 두 번 다시 예, 해도 손색이 없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예, 인정하고 싶은 그런 게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예. 근데 나름 아쉬운 점도 있어요. 예, 이 비번에 제작하시는 분이 좀 신경을 못 썼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요. 그 여러분 그 오래전 얘기지만은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아시죠, 여러분? 예, 좀 어두운 얘기입니다만 이거를 좀 신경을 못 썼더라는 점이 저로서 좀 나름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생각해요. 저도 그거 보고는요, 사실 그 이상 말 못했거든요. 물론 저는 피해자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진짜 그런 충격적인 일이 앞에 있어서는 좀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. 예, 나름 아쉬운 부분 중에서 하나예요. 예, 물론 비번의 측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예, 다음 후, 차기작 같은 경우에 조금이나마 신경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.